그림 리퍼들에 대한 정리. 그림 리퍼는 우주에서 하늘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말합니다. 그림 리퍼는 우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집행관을 말합니다. 그림 리퍼는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은하나 행성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된 유토피언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림 리퍼는 우주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은하와 행성에서 집행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관을 말합니다. 그림 리퍼는 창조주의 명령을 집행하는 법률 행정관을 말합니다. 그림 리퍼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고위직 천사들에 대해 우주 법정에서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천사장들입니다. 그림 리퍼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천사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이 집행되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우주 법정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림 리퍼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어긴 천사들이 물질 세계로 환속이 이루어지면 환속 이후의 모든 행정적 절차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주 법정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림 리퍼들이 지금 지구행성에 대규모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림 리퍼들은 지금 루시퍼 반란 사건에 관련된 천사들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림 리퍼들은 지금 우주 법정에서 영혼의 소멸 판정을 받은 천사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림 리퍼들은 지금 지구행성에서 영혼의 소멸 판정을 받은 천사 영혼들의 환속 중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리퍼들은 지금 지구 행성에서 영혼의 소멸 판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림 리퍼들의 우주적 신분은 19차원의 유토피언들입니다. 저승사자는 은하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행성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영단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행성 영단 소속으로 고도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이 죽음의 과정을 두려움이나 공포 없이 맞이하도록 안내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저승사자는 고도의 의식을 가진 생명체들의 죽음 역시 우연한 것이 아닌 우주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행성 영단 소속으로 생명체의 죽음이 일어난 후 영혼백 에너지들을 회수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대우주의 사법제도가 처음 출현하는 시기는 3주기 말입니다. 창조 근원에 의해 우주의 사법제도가 처음 탄생되었습니다. 대우주의 사법제도가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창조 근원의 대우주 통치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이 우주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대우주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우주사법 최고 집행위원회가 지구 행성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우주사법 최고 집행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사법최고집행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해당합니다. 우주사법최고집행위원회 밑에 9명의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산하 48개 지부가 대우주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대법관에 해당합니다. 48개 지부는 은하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은하마다 각각의 사법제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하마다 존재하는 사법제도의 수장은 지역우주조정위원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사법제도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있어 이 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2년 7월 27일 우데카